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거 저기 저 미량아리랑을 배워보려고 해요. 미량아리랑은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이 부르셨고 들어보셨고 해서 아마 이제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쉽게 배울 수 있고, 예, 장단은 세마치 장단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미량아리랑은 영남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민요인데, 이제 아랑의 아주 고귀한 그런 절개를 미화시켜서 부른 노래가 이제 이 미량아리랑이에요. 미량아리랑은 미량 부사의 딸 아랑이라고 있는데, 그 아랑이 젊은 관노한테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그거 죽은 것을 억울하게 죽은 것을 슬퍼해서 아랑아랑 하고 이제 이렇게 부른 데서 이제 이 노래가 이제 시작됐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하가 전에 있다. 뭐, 또 그리고 저 건너 대수푼 의의한데 아랑의 서른 넋이 애달프다 이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보면 다 뜻이. 예, 예. 영남루는 이제 저기 조선시대의 밀양 도호부의 객사 부속 건물인데, 손님을 이제 접대하거나 주변 경치를 이렇게 보면서 휴식을 이제 이렇게 취하던 곳이에요, 영남루는. 그리고 아랑각이 이제 그 저 아랑이를 죽음 으로 이렇게 정절을 지킨 그런 처녀를 기리는 그런 사당이에요, 아랑각이. 그렇게. 그래서 이 미량아리랑은 영남의 아주 대표적인 민요이면서도 아랑의 그 아주 고귀한 절개를 미화시켜서 부른 그런 노래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흥겨운 게 아니라 조금, 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먼저 제가 한 3절 먼저 불러볼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요거 하고 정드님이 오셨는데 요거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
잘하셨어요. 요거는 뭐 그렇게 시음새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 여기에서 들어 난네 아리랑 고개로로 넘어 뭐 여기서 넘어간다 요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거기가 안 이뻐요, 그죠? 넘어간, 간, 미음 받침이 안으로 가서 붙죠? 간다, 이렇게 그거를 천천히 하면 그런데 이제 빨리 하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돼요. 넘어간다, 시작. 넘어간다. 그렇죠. 정든님이 오셨는데 정든님이
다음에 영남루 명승을 시작. 영남루 명승을. 영남루 명승을 시작. 영남루 명승을. 차자 차자 이렇게 여기에서 찾아가니. 날정버섯서부터 지금까지 한 거 쭉 불러볼게요. 날정버섯 시작. 날정